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은행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미국의 대중국 관세 완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98%, S&P 지수는 1.86% 상승을 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1.59%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일 애플의 전면 카메라 진출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새롭게 LG 이노텍의 신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로는 기존에 후면 카메라에 이어서 전면 카메라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문턱을 잡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전면 카메라를 중국 수산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던 것들을 한국 산업으로 제출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AF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면부의 ASP까지 높아지는 기능을 보게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신규 모멘텀 잡고 작용되고 있습니다. 내년 또 들어와야 될 텐데 본업인 카메라 모듈에서의 성장으로만 연간 1조 5천억이 체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이 현재 8조 중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신사업으로 VR기기, 전장, 폴더블까지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밸류 매력을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36만 5천 원, 목표가는 41만 원, 손절가는 3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LG 이노텍 오늘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증시는 이틀째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국내 지수는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2600 중방선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전종목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섹터들의 차별화 장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개별지 장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확인하면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개별 종목 장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